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치솔송이요. 핑크 치솔송이 이렇게 이쁘게 있어요. 엄청 이쁘죠? 네, 여기는요. 꽃길에 왔어요. 꽃길에 와서 지금 이렇게 또 다육이 찍어드립니다. 쭉 있죠? 있는 아이들, 얘네들은 네포트에 5,000원에 오늘은 판매 영상 올라갑니다. 지금 방금 입고된 아이들입니다. 이쁘죠? 얘 부사도 이렇게 자라고 있네. 엄청 예쁩니다. 여기 백운무요. 백운무도 네포트에 5,000원이에요. 얘도 한번 데려서 이렇게 네포트 5,000원이에요. 네포트 5,000원인데 제가 이렇게 모듬을 해봤어요. 이렇게. 다발. 이렇게 한번 화분에 아주 한 다발 되겠죠? 지금 여기 꽃대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도 꽃대 올라오고 백운무지가 한참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백운무 이렇게 네포트 5,000원, 5,000원의 행복도 누려보세요. 이렇게 지금 오늘 입고된 아이들이 이렇게 있죠? 여기 남식장 정도 있고, 여기 황녀도 있네. 황녀는 얘 혼자 이렇게 와 있네요. 부사도 있고요. 여기 또 미니엄자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있죠? 여기는요, 마이웨이예요. 네, 나의 길을 간답니다. 마이웨이가 또 이렇게 있고, 얘도 물 드니까 아주 이쁘고요. 꽃이 피니까 향기가 나요. 마이웨이도 그렇게 이쁘게 자랍니다. 이쁜 짓을 그렇게 해요. 쭉, 마이웨이도 이렇게 물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쁘죠? 네, 여기는 니크사나인데요. 니크사나가 이렇게 금이 나왔어. 저도 이꽂이를 쭉 했었는데요. 금이 나오더라고요. 니크사나 얘도 보세요. 요렇게 이쁘죠? 요렇게. 요런 니크사나 얘네들은 요렇게 해서 동그랗게 동산처럼 그렇게 이꽂이, 아니 이꽂이가 아니라 요렇게 모아가지고 또 합식을 하면은 이쁘잖아요. 니크사나도 네포트에 5,000원입니다. 지금 네포트에 5,000원에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데, 네포트 5,000원 할 때는 오셔서 데려가셔야 돼요. 여기 부용도 이렇게 있네요. 아유, 부용도 얘로 자라니까 가장자리 빨갛게 물들면서 이쁘더라고요. 라울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신디고가요. 아주 얼큰이 신디고가 이렇게 있어요. 얘는 핑크보라로 그렇게 물이 들거든요. 근데 아주 신디고 엄청 이렇게 탐스럽고 이쁘게 있네요. 얘도 네포트 이렇게 합식하면은 얘도 이렇게 이쁘잖아요. 이렇게. 네. 아주 이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집가는 처녀인가? 네, 이렇게 있습니다. 얘도 라인이 빨갛게 물이 들어요. 네포트에 5,000원 소개하는데요. 오셔서 데려가세요. 오늘은 또 화분 세일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네, 화분 또 보러 갑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풍경화가 그려져 있는 멋진 화분 소개해 드릴게요. 화분, 지금 오늘 소개하는 화분도 30% 세일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236번. 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 저 먼저 영상 올렸더니 구독자님이 사이즈 좀 재주세요. 그렇게 구독자님이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덧글에 그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이즈예요. 가로, 여기 직경. 여기 직경이 15cm고 높이가 14cm 됩니다. 그러면 약간 농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화분도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서 이렇게 있는 요 화분이 45,000원이거든요? 근데 풍경화가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아주 멋있죠? 다리도, 굽다리도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있네요. 45,000원이에요. 여기서 30% 세일입니다. 요거 세일. 30% 세일하니까 여기서 계산하셔가지고 요런 화분 요럴 때 드리세요. 제가 236번 컵으로 이렇게 재봐 드릴게요. 한 배하고 거진 두배 정도 되죠. 한 여기 한저 3mm 정도, 그 정도. 네, 작습니다. 여기는 한 배하고 두 배, 세 배하고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 저 넓을 것 같아요. 근데 굽다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풍경화가 이렇게 있으니까 괜찮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서 보여드릴게요. 얘는 236번이에요. 45,000원 하는 아이 30% 세일하니까 여기 계산하셔가지고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237번도 소개해드릴게요. 여기는 이렇게 소녀가 빵긋빵긋 웃고 있어. 근데 이렇게 놓으니까 이쁘죠? 이건 빨간색, 여긴 저 파란색으로 이렇게. 237번이에요. 여기 가로 세로가 13cm예요. 13cm. 높이가 16cm 되는 농분입니다. 살짝 농분이에요. 4만 원에 판매되는 화분인데요.
30% 세일해요. 그러면 여기서 12,000원 또 빼시면 돼요. 12,000원 빼면 또 엄청 저렴하지요? 예, 소녀가 이렇게 있는 아이 컵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한 배, 두 배, 거진 두 배죠? 두배 되고 위에 넓이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하고 두 배, 거진 세 배. 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약 그렇게 돼요. 정확하게 잴 수가 없어요. 237번, 4만 원에 판매되는 농분이에요.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농분을 30% 세일해서 보내드립니다. 238번도 소개해드릴게요. 얘는 불을 상징한다는 해바라기 그림이 이렇게 있네요. 여기는 또 무슨 꽃인가? 이렇게 꽃무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쁘죠? 달기 화분은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다 이쁘더라고요. 238번이에요. 여기도 직경이 15cm고요. 여기 직경이. 그리고 높이가 16cm 됩니다. 4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인데 30% 세일하니까는 여기서 또 3, 42, 12,000원 빼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딱 이렇게 이쁘네요. 컵 높이가 한 배하고 두 배하고 1cm 정도 높아요. 위에 넓이는 컵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배하고 두배 반, 세배반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큰 화분이에요. 큰 화분 농분입니다. 모양은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이렇게 이쁜데 그림이 이쁘죠. 238번이에요. 네, 4만 원 하던 화분을 30% 세일을 해서 판명상 올립니다. 239번 작은 이렇게 소형분 소개해 드릴게요. 얘는 거진 토분이에요. 토분으로 있는 이렇게 나온 소형분인데요. 돼지가 귀엽죠? 아예 머리에 네, 꽃핀도 꽂았습니다. 컵 높이가 요 정도 돼요. 요렇게 한 5mm 정도 작아요. 높이가. 위에 넓이는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컵 넓이하고 비슷하죠? 239번이에요. 또 사이즈를 말씀을 해드릴게요. 사이즈도 재주세요 해가지고 여기 직경이 7cm 돼요. 약 그렇게 됩니다. 높이는 6.5cm 돼요. 여기가 8,000원씩 판매하는 수제분이에요. 근데 30% 세일하니까는 또 세일할 때 이렇게 토분인 아이를 구매를 하시면 좋죠. 240번 소개해 드릴게요. 240번도 얘도 저기 토분형으로 그렇게 나온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주물럭 화분이에요. 주물럭 화분인데 이제 사이즈가 컵 높이에 이렇게 같고요. 위에 넓이는 이렇게 돼가지고 한배반 정도 되겠네요. 근데 위에 높이 요 뒤에가 높이가 조금 더 높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행인거리가 되는 아이입니다. 행인거리로 이렇게 할수 있게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럼 끈뭐 묶어서 이렇게 행인거리 하셔도 되죠.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2만 원에 판매되는 화분이에요. 사이즈가 여기 가로가 10cm고 세로가 12cm, 여기가 12cm고 여기가 10cm네요. 이렇게 있고 높이가 7cm 되네요. 근데 2만 원에 판매하는 아이를 30% 세일합니다. 241번 얘도 행인거리 하는 그런 화분이에요. 여기 이렇게 행인거리가 되죠? 이렇게 저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놔 할수 있어요. 이렇게 다육이 이렇게 심어가지고 걸어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늘어지는 거 그런 화초를 걸어놔도 될것 같네요. 이거는 어떻게 재야 돼? 네. 화분에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이렇게 되는 행인거리 화분입니다. 여기가 8cm 돼요. 그리고 여기는 세로는 5cm 정도 됩니다. 화분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얘는 15,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인데 30% 세일을 하면은 거기 계산하셔가지고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242번이에요. 얘는 이렇게 쭉 나왔어요. 풍경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놨더니 무슨 병풍 같으네. 네, 242번이에요. 여기 세로가 13cm 돼요. 가로, 세로 13cm. 그러면서 여기 높이가 19cm 되는 롱분입니다.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쭉 놓으니까 이쁘죠? 화분 이렇게 쭉 놓으면 나는 왜 이렇게 이쁜지 몰라. 한 배, 두배 하고 반 정도. 그죠? 그리고 위에 넓이는 한 배하고요. 여기 내가 이렇게 갈라볼게요. 거진 세배 되겠죠? 위에 넓이는 세 배가 되는 이런 농분입니다. 이런 데다 또 달게 심으면 이쁘죠?
얘가 하나에 55,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여기서 30% 세일하니까 그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243번 소개해드릴게요. 얘는 토다운이라고 이렇게 마크가 찍혀있네요. 이렇게 있는 아이. 사이즈가 9cm 돼요. 가로 세로 9cm, 높이가 9cm, 굽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컵 높이가 이렇게. 얘로 재볼게요. 한 배하고 한 3분의 1 정도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 토다원 화분이에요. 근데 그림이 다양하게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그림이 있죠? 243번이에요. 2만원에 판매되는 아이를 30% 세일해서 드립니다. 244번도 꽃그림이 있는 예쁜 화분, 토분이에요. 얘를 소개해 드릴게요. 얘는 근데 사이즈가 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고,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고. 그죠?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사이즈는 대략 이렇게 쟀는데요. 10cm. 얘를 쟀거든요. 10cm하고 높이가 10cm. 이렇게 됩니다. 얘도 토분이에요. 이거 하나에 2만원에 판매하는 아이를 30% 세일하니까 6,000원 여기서 빼시면 되겠네. 그러면 14,000원에 요런 아이, 토분이 아이 이렇게 데려가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꽃무늬가 다 이렇게 수제분으로 이렇게 해서 저 붙인 거예요. 컵 재봐드렸나? 한 배하고 반 정도. 그죠? 한 배하고 3분의 1 정도 되겠네. 그렇게 하고 위에 넓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공간이 이렇게 남죠? 그러면 한 배 반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으네요. 244번 이렇게 꽃그림이 그 코사지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아이, 2만원에 판매되는 아이를 30% 세일합니다. 245번 소개해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직사각형인 화분이에요. 근데 꽃그림이랑 아주 이쁘죠. 얘는 지금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뿐이 없어요. 또 마음에 있으신 분으로 얼른 주문하세요. 여기 가로가 8cm, 세로가 15cm, 높이가 13cm 됩니다. 굽다리 이렇게 생겼고요. 요런 직사각형이라 요런 애들도 저 필요하더라고요. 얘는 6만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그럼 30% 세일을 하죠? 그러면 18,000원을 여기서 빼시면 돼요. 그렇게 저 계산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문을 하세요. 한 배하고 반 정도 되네요. 위에는 이렇게 넓어. 자, 종이컵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는 되는 것 같으네요. 종이컵에 다섯 배 되는 그런 크기의 직사각형 화분입니다. 245번이에요. 246번도 소개해 드릴게요. 246번도 토분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유약이 안 발라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코사지처럼 이렇게 꽃무늬가 예쁘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굽다리가 이렇게 생겼고, 컵 높이가 한 배하고 한 1mm 정도, 한 2mm 정도 높으네요. 그렇게 높고, 위에 넓이는 이렇게. 그러면 한 배하고 거진 두 배 되겠죠? 두 배 정도. 그건 약간 더 넓을 것 같아요. 246번이에요. 여기 직경이 11cm고, 여기 높이가 7cm 됩니다. 얘가 만 원씩 판매하는 아이거든요? 근데 30% 세일하니까 아주 얘도 또 괜찮죠? 30% 세일하면은 그러면은 얼마야? 3일에서 3,000원 빼면 7,000원에 구매하시는 겁니다. 토분이니까 달기한테도 좋겠어요. 여기는요, 귀여운 이렇게 토우 아이들이 이렇게 아주 빵긋빵긋 웃고 엄청 귀엽습니다. 내 손을 이렇게 모으고서는 손을 모으고 호호호 그러고 웃는 것 같아요. 247번입니다. 247번인데 여기가 여기 아니 얘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돼? 이렇게 여기가 9cm 되고요, 높이가 10cm 돼요.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귀엽죠? 종이컵으로 비교해 드릴게. 한 배하고 여기 토우 아이 머리까지 지면은 두 배가 더 넓어요. 근데 화분만 잴게요. 한 배하고 반 정도 되죠?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컵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한 배하고 한 3분의 1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화분인데, 요런 아이는요, 요렇게 좀 목대 있는 아이, 다육이, 목대 있는 아이로 이렇게 심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248번 토우 화분도 소개해 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단지를 이렇게 잔뜩 큰 아이를
안고 있어. 그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단지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7cm 돼요. 그리고 높이가 6cm 됩니다. 얘는 이렇게 웃고 있는 거 보세요. 토우가. 근데 여기 옷 색상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얘는 18,000원에 소개해요. 18,000원인데 30% 세일이니까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빼면 돼요. 여기 토우인 화분이 좀 가격대가 나가더라고요. 다 이렇게 보면은. 근데 여기는 여기 저기를 달기를 이렇게 땡뚱하게 있는 거 그런 거를 심으면은 이쁘겠어요. 그러면은 얘 토우하고 어울리겠죠? 얘는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화분은 얘 화분보다 컵보다 작아요. 근데 이렇게 또 토우 얼굴까지 재면은 두배 정도 되네요. 위에 넓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컵보다 좀 작죠? 그러면 소형분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밑에는 이렇게 또 아주 바지 입은 것까지 표현을 잘했습니다. 이렇게 토우 화분 얘를 18,000원에 저 판매하는 건데 30% 세일하니까 이것도 저기 계산을 하셔가지고 주문을 하시면 된답니다. 249번 사각 화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사각 화분인데요. 가로가 10cm, 세로가 9cm. 근데 거진 정사각형이에요. 어느 거는 조금 이렇게 저 사각이 요거는 조금 가로가 좀 길어 보이죠? 그러니까 꼭 정확하게는 안 나왔고요. 그 정도 됩니다. 여기 높이는 8.5cm 정도 돼요. 근데 얘가요. 5,000원에 화분요 하나에 5,000원씩 판매하는 아이거든요.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 화분이 굉장히 단단하게 생겼네요. 여기서 30% 세일을 해드립니다. 5,000원에 350원. 여기서 1,500원 빼면 엄청 저렴하네. 계산해 봤더니 얘 3,500원이에요. 그럼 엄청 저렴하죠? 3,500원씩 저 택배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색상은 요렇게 다섯 가지 색상 있는데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여기 또 둥그런 화분 소개해 드릴게요. 250번이에요.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대접형으로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렇게 문양을 이렇게 언밸런스로 이렇게 문양을 넣어서 얘도 괜찮네요.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도 이렇게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얘가 근데 다 똑같지가 않고 크기가 이렇게 좀 달라요. 이렇게 250번 여기 직경이 9cm 되고요. 높이가 8cm 됩니다. 얘는 요거 하나에 4,000원씩 판매하는 아이예요. 4,000원에 판매되는 아이를 여기서도 30% 또 세일해 주셨잖아요. 요렇게 30% 세일이에요. 그러면 3, 4, 12 여기서 1,200원을 빼니까 얼마야? 2,800원인가? 어머, 2,800원이에요. 엄청 저렴하죠? 네, 저 꽃길에 사장님, 그 하우스 정리하시느라고 요즘 아주 그냥 저 화분 엄청 저렴하게 지금 판매하고 계세요. 요럴 때 들여놓으셨다가 다육이 사다가 또 얼렁얼렁 심을 수가 있잖아요. 화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얼렁 작업을 할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250번 둥그런 화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꽃길에 와서 또 이렇게 30% 세일하는 화분을 영상에 올려봤어요. 화분이요, 먼저 30% 세일하니까 엄청 많이 빠졌네요. 이렇게 세일할 때 많이 또 들여놓으세요. 그래야 저 다육이 심을 때 빨리빨리 화분을 찾아서 심기가 좋더라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